안녕하세요. 개돼지쇼 6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뭐 인정되진 않았지만 혈액형 전문가이신 수박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혈액형 연구한 수박입니다. 혈액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적혈구의 당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이제 성격을 판단할 때 겪어보지도 않고 혈액형만 듣고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A형은 소심하다. B형은 이상하다. O형은 이기적이다. AB형은 상종하지 말자. 응? 이런 말들을 너무나 주위에서 쉽게 또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었죠. 혈액형을 A, B, O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처음 분류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카를란트 슈타이너이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리는 그 생리가 아니에요. 네. 그 이후 이제 전범시대 때 독일의 나치나 일본이 자신들의 혈통이 우수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혈액형을 활용했는데요. 실제로 일본은 조선인,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혈액형 조사를 했으며 진화한 민족일수록 A형이 많다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A형이 34%, B형이 27%, O형이 28%, 일본의 경우 A형이 37%, B형이 22%, O형이 31%,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뭐 A형 비율로 따지면 일본이 조금 더 많죠. 왜 AB형은 얘기 안 해주세요? AB형은 안 나왔네요. 100에서 빼야 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일본의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제시대 잔재라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범시대 때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그때 우생학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970년대에 들어가지고 그 노미 마사히코라는 일본의 방송작가가 혈액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상성이란 책을 펴냄으로써 이 혈액형 성격론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고 뭐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방송작가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책 하나 냈는데 이게 그냥 유명해진 거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의 혈액형 성격설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더 널리 퍼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혈액형 성격설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양군님은 혈액형 성격설을 믿으시나요? 저는 안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이었나? 그때 왜 싸이월드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때 뭐 야, 이거 맞는다 어쩐다 뭐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제가 읽어보니까 제 성격이랑 안 맞던데요. 그래서 진짜 안 맞아요? 네, 저는 뭐, 네, 그래서 이건 다 그냥 거짓말이구나. 네. 그러면 안 믿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거 돌고 있는 혈액형 성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맞나 안 맞나 맞춰보세요. 네,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저 O형입니다. O형이요? 네. 사교성이 좋으시나요? 사교성 좋죠. 네, 좋죠. 맞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되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뭐 사교성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술 좋아하죠? 네. 두 개가 맞네! 두 개가 맞네요. 아니, 그건 뭐. 리더십이 강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르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리더십이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 그거 안 맞는 거, 안 맞는다니까요. 그 하나 이제 두 개 맞고 하나 틀리네요. 네. 잘난 척도 심하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니, 저 잘난 척 심하지 않죠. 에이, 잘난 척 심하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잘난 척을. 맨날 걸핏하면 되잖아요. 네가 무슨. 아. 아니고요. 본인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느낀 게 좀 틀리네요. 네 번째. O형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질투가 많아지고 관심과 참견이 많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오염 여자를 만나보셨어요? 네,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만난다고 하려고 일부러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또 하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며 잘못을 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말 아닌가 하는 거죠. 어째 다혈질 기질을 갖고 있고요. 아니, 제가 무슨 다혈질이에요. 저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같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는데 제가 못한다고 좀 갈궜어요. 네. 자기 접는다고 바로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성격이랑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갈궈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활발한 네. 성격과는 다르게 고지식하고 고지식하다 자존심이 세며 자존심이 세지 않아요. 지기 싫어하잖아요. 아, 네. 아니에요. 아무튼. 다혈질적인 기질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다혈질적이지 않다니까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차분하고 근데 평소에 차분한데 술 먹으면 다혈질로 변하잖아요. 아, 취중 본성.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격이 아니고 그분이 오신 겁니다. 아, 하여튼 O형 남자를 맞춰봤는데 한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대답하신 거 보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완벽하게 틀리다고 할 수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점보러 가거나 그러면 네. 뭐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난다. 이런 약간 네.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를 해서 뭐 하나 걸리면 거봐 너 O형이잖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진하죠. 하늘 피는 물보다 진하죠. 피는 못 속인다가. 혹시 딸이 혈액형이 뭐예요? O형. O형 난 결혼했으니까 O형이죠. 양구님하고 양구님 어렸을 때 하는 거 보면 좀 비슷한가요? 근데 아직 모르겠는 게 워낙 어려서 제가 그 나이 때 뭘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아, 일단 양구님은 한 반 정도 맞는 걸로 하고 그러면 다음 혈액형 넘어가 볼게요. 혹시 수박님은 무슨 혈액형이세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A형이죠. 아, 소심하다는 그 A형. 아,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네. 맞나 안 맞나 네,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A형 남자는 쉽게 긴장하는 타입이다. 그렇지. 지금 긴장 안 해. 지금 하고 있는 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심한 성격이다. 전혀 안 소심해요. 세 번째, 소심하지만 신중하여 무슨 일이든 충분히 생각한 다음 결정한다. 소심하지만 빼고 그 다음부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에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A형 남자 성격이 이렇다 보니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도 말수가 적거나 잘 보이려는 탓에 소심해질 수 있다.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말 정말 잘하고요. 그래요? 말 쫄죠. 입만 열었다 하면 터지죠. 아, 네. 근데 왜 혼자 사세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다섯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너무 다정하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좋을 만큼 순애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정다감하죠. 근데 다 주진 않죠. 줄 게 없어서. 줄게. A형 남자는 한 여자만 바라보는 일편 난심형이 아, 맞아요. 맞아요. 바람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다른 여자한테 일편 난심이니까. 한여자한테만 일편 난심이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구나. 한 여자를 못 봐서. 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혈액형은 믿으세요? 어느 정도는 믿고 있어요.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거는 제 성격에 대한 부분이고 상대방. 아, 나는 틀린데 다른 사람 맞다. 그렇죠. 그렇죠. 군 논리예요. 아, 비슷하더라고요. 아,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ESC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B형입니다. 아, 저 만인의 적 B형이에요? 아, 만인의 적인가요? 그렇죠. B형 하면 나쁜 남자. 나쁜 남자로 유명하죠. 네. 영화도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이다. 아닌데. 어,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기분파다. 아니죠. 세 번째, 저 기분 다운되죠. 기분이 많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호불호가 분명하고 차가워 보이나 속으로는 따뜻한 남자다. 아닌 것 같습니다. 속도 차가운 남자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때로는 뻔뻔하고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금방 티나는 단순한 남자이다.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 단순하죠. 티나는 게.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 방송을.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남자들은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표정 역시 솔직한 경우가 많다. 이건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만큼 장난으로 대신하는 B형 남자들도 많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전투적으로 사랑을 하는 타입으로 어려운 상대를 만날수록 더더욱 불타오르는 스타일이다. 한 명도 힘들어요. 아니, 어려운 상대가 근데 어떤 상대죠? 도저히 꼬시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 꼬시기 힘들다 이런 의미. 그냥 한 명도 힘들어요. 무슨 전투적으로 사랑하는 타입이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A, B, O형을 다 했는데 AB형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자기 주변에 AB형 남자가 있으신가요? 네. 네,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격에 맞춰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AB형 남자. 배려심이 많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정 기복이 크고 변덕이 심하다. 맞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하여 차가운 스타일이나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껏 퍼주는 남자로 변한다. 그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다들 마음껏 퍼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지 둘 수 있는 게 없을 뿐이죠. AB형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화가 나도 참아주며 마음이 넓고 배려심이 깊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좋아하는 여자에게 참아주죠. 누구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비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비형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재밌네요. 또한 계산적인 성격의 A형 남자에게는 내가 좋아한다는 티를 확실히 내야 한다. 여자한테 적용되는 얘기 같고요. 연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어서 확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시를 한다.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AB형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AB형 남자는 이렇다고 하네요. 저도 A형이라서 AB형 남자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되었건 오늘 이 혈액형별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안 맞는 것 같으세요?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죠. 양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SC님은? 저는 그냥 일반론적인 성격이죠.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마음껏 퍼주죠.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용서가 되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혈액형 성격론이 이렇게 믿고 널리 퍼져 있을까요? 경험에 의한 측면이 있죠. 경험을 많이 해보셨나요? 성격이 맞나 안 맞나 많이 하죠. 성격이 맞나 안 맞나? 네. 근데 아까 보시면 수박님 같은 경우는 안 맞았잖아요. 네. 반 정도, 반 이상 안 맞았잖아요. 네. 상대방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참 논리적인 거 오늘 방송을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왔죠. 어디서 온 첩자인지 모르겠지만. 30년간 혈액형 연구했어요. 그래서 내 혈액형은 틀리고 남의 혈액형은 맞는다? 아, 이거 오프닝부터 다시 따야 되겠다.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있는 이유는 다양한 것 같은데, 양구님이 얼핏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이나 미신,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 그거 뭐 믿고 말고 내 자유지, 믿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혈액형 뭐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는 그냥 본인 자유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 혈액형이 혈액형 성격론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근데 이게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혈액형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폐해가 심하더라고요. 일단 혈액형을 믿는 분들의 경우 자기 스스로 내가 뭐 A형인데 B형을 만나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뭐 O형을 만났는데 좋은 추억을 했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 스스로 믿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사회적인 폐해로 갈 수 있는지 전 모르겠네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박님이 개돼지 회사라는 곳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네. 근데 입사 조건이 A형은 안 된다예요. 네. 어떠시겠어요? 안 가죠.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A형이라는 이유만으로. A형만 모집하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오늘 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회사가 있어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 있어요? 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농담인 줄 알고.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모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무슨 혈액형. 그 혈액형, 특정 혈액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비밀입니다. 아, 그래, 아, 졸라 궁금하네. 그래서 단지 내가 O형으로 태어나고 내가 A형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혈액형 성격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회사나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혈액형을 가지고 나의 성격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돼지로 태어난 거죠. 그렇죠. O형은 깨끗하고. 아니에요. 상류층이네.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B형은 더럽고. 그렇죠? 살짝 믿음이 나요. 별거 아닌데, 예, 이런 식의 논리가 퍼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렸을 때도 혈액형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딱히 뭐 혈액형별로 해서 뭐 어떤 성격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싸이월드 이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이때쯤부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세대 때는 그랬지만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 혈액형 성격론을 믿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규정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난 A형이라서 소심하구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실제로 소심한 성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 A형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까 수박님 말씀하셨지만 연애, 뭐 개인적인 감정, 뭐 그런 추억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 더 필름이라는 곳에서 난 A형이자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B형 남자친구 그리고 개그 콘서트에서 BOA라는 코너가 있었고요. 그것도 혈액형 관련된 코너였고요. 그 개그 콘서트에서 혈액형 브라더스가 있었고요. 또 유명한 가수죠. 김현정 씨의 B형 남자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웹툰 같은 데서도 혈액형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혈액형을 주제로 한 웹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이 혈액형이 마치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걸 접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그것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형 성격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믿든 안 믿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어쨌거나 경험을 해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같은 혈액형이지만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측면들을 경험을 해서 우리 후손들도 자기 스스로 아 이거는 100% 확신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걸 아예 우리가 뭐 어떻게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없앤다. 내가 당장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대신에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혈액형 성적론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다,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입니다. 혈액형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론은 이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 결론을 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하거나 성격을 규정해서 그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 자체가 발전적인 사회를 가기 위해서 장애물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문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알게 된다든지, 그리고 띠별로 해갖고 너는 용띠니까 뭐가 돼야 된다든지, 원숭이띠니까 너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네 운명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돼지띠니까 먹을 건 태어나고 갖고 태어난다든지. 그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7년도에 아이들 출산율이 갑자기 확 늘었어요. 황금돼지띠라고 황금돼지띠라고 해갖고 얘가 태어나면 먹을 건 지가 알아서 챙겨갈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많이 낳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미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죠. 아직도 믿고 있는데, 사회가 발전되고 스마트폰을 모두 쓰고 있으면서 어디서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내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자기 선입견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고 그 사람이 그럴 거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그 혈액형이나 지문이나 띠나 아니면 언제 태어났다는 별자리나 이런 걸로 해서 규정 짓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자체를 더 후퇴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가 아직도 이렇게 근저에 남아있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너무 불안하니까 뭐라도 믿고 싶다는 거죠. 그게 확실하든 안 하든. 아니, 비용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걸 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비용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런데 그걸 갖다 얼마나 숨기느냐, 아니면은 그거 갖다가 그 이 자기 안에서 감췄느냐 내놓느냐 이런 거에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혈액형으로 성격을 규정짓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나 믿을 수 있고 그런 사회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혈액형 성격론, 이게 학설인가요? 성격론, 성격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콧걸이, 어떤 혈액형이 됐건 이렇게 듣다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확실한 근거 없이 그냥 소수의 어떤 특정 표본에서 나온 그런 통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아니 지금 뭐 스마트폰도 보급되고 뭐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할 이야기인가 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어떻게 근절할 수 있다, 사장시키자 매장시키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좀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사주를 봤어요. 궁합을 보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한다고 해서 사주를 딱 궁합을 봤는데 다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 그러죠. 40대 조심해야 돼. 남자가 바람필지 몰라. 막 그때는 좋으니까 웃죠. 와, 바람필 때 조심해. 그러고 난 다음에 40이 됐어요. 어느 날 야근한다고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핸드폰도 다 끄고 회의하느냐고. 부인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갑자기 사주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용안해. 그래, 40이 되면 이놈이 그런다고 했지.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아예 사주나 궁합을 안 봤으면 아, 이 사람이 바쁜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는 얘기를,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 작은 걸 잡아갖고 이놈이 바람핀 거야,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야근하고 며칠씩 막 초췌해갖고 상사한테 깨지고 들어온 남편을 옷 벗어봐. 이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건.
아니, 당연히 벗어봤나요? 그래서 팬티 안 입고 다녀요. 뜬금없이 노 팬티 고백을 하시네요. 일단 저희는 별로 관심 없고요. 오늘 그 제가 혈액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양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ESC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천만 인구를 4개의 성격으로 규정질 수도 없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미로 보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지양하고, 이게 이 문화가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조금씩 저희가 지향함으로써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